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마진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는 운영하기는 쉽지만 이 마진율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프랜차이즈 해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마진율도 높이고 계속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랜차이즈는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장점이 오픈하기 쉽고 운영하기 쉽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이 마진율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신메뉴가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변화에도 크게 힘들지 않고 개인이 어떤 메뉴를 개발해서 새로 이렇게 출시하지 않아도 본사에서 알아서 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 트렌드를 본사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점주들에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각종 홍보물 같은 것도 프랜차이즈는 계속 나오니까 딱히 내가 직접 제작해야 될 건 없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소소하게 준비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를 할 수 있지만 본사에서 나온 그런 홍보물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맛도 그렇죠. 기본 이상의 맛을 합니다. 기본 이하로 떨어지는 맛은 본사에서 잘라내거나 아예 출시를 안 하죠. 내가 손맛이 없더라도 내가 요리를 못하더라도 본사에서 제공되는 재료들과 음식들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음식들을 요리하게 되면 기본 이상의 맛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요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술집 같은 경우는 하이 퀄리티의 음식을 만드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나오는 안주들로만 해도 충분히 쉽게 안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도 있죠.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라든지 해당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 월간 프로모션, 어느 정도 술을 팔게 되면 또 주는 술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점들, 점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지 메뉴 레시피 같은 그런 공모전들을 해서 당선이 되면 또 상금을 주는 그런 공모전들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장점인데 이런 것들만 놓고 볼 때는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지 못하는 게 이 마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의 창업 비용 그리고 마진율 이 두 가지 때문에 프랜차이즈 운영을 망설이는 거죠. 물류 사용이 가장 큽니다. 본사에서 제공되는 물류를 사용했을 때는 어쨌든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 물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 물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일정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일단 한번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 정도의 사용률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의 조건이 된다. 그러면 20%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어요. 계약서에. 그러면은 본사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사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대신 맛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맛을 더 높여야 되죠. 그리고 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슬쩍슬쩍 한번 물어보고 최대한 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단 본사에서 제시하는 기준 사용률은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사에서 제공되는 메뉴판에는 사진이 굉장히 고퀄리티죠. 왜냐하면 전국에 몇백 개가 있는 점주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메뉴판이니까 메뉴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진작가를 섭외해서 아니면 본사의 직원 중에 담당자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메뉴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맛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높아도 사람들은 수긍을 합니다. 물론 메뉴가 나왔을 때 너무 메뉴판과 다르게 되면 안 되지만 그 메뉴판만 봤을 때는 아 제육볶음이 15,000원이래 이 정도면 15,000원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진에서도 정말 볼품이 없는데 15,000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손님들은 15,000원 주고 그 제육볶음을 사먹지 않겠죠.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오는 그 물류값 내가 사입을 하게 됐을 때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10%는 제가 조금 더 마진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하고도 친해져야 되는데요. 보통은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뭐 담당 매니저라고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몇십 개씩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들이 있을 텐데
그 슈퍼바이저들이 본사의 지시를 받아서 점주들에게 사용률을 높여야 된다. 사용률이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사장님. 이렇게 주의를 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담당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본사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률이 미달된다고 해서 모든 전국에 사용률이 미달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다 해지해버리면 프랜차이즈 해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도 프랜차이즈 해지율, 예,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행동이죠. 어떻게든 가맹점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본사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사용률이 떨어지거나 너무 심한 실수를 한 그런 가맹점들은 당연히 해지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본사 담당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좋게 지내시다 보면 크게 사입에 있어서는 큰 터치를 안 받으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사용률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습니다. 담당자가 불시에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사진을 찍고 본사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굉장히 심하게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본사들은 이미 배가 불렀죠. 그리고 전국에 가맹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근방에서 우리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덕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가맹 계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본사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데 서로 잘 협의해서 잘 조율해서 운영을 해나가야겠죠. 제가 본사에서만 받은 상이 7번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상금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혜택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도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임에 나서서 손님들에게 그 이벤트를 알리기 때문에 본사에서 지원받은 금액들도 꽤 상당합니다. 매달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사 메뉴판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식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주변의 어떤 다른 가게들보다 2천원, 3천원이 더 비싸도 저희 가게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입을 분명히 하지만 메뉴판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맛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랜차이즈만 운영을 하다 보면 내 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잃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천히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히 마진율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1년 동안은 본사에서 물류를 90% 이상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저한테 굉장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3등 안에 드는 본사 물류 사용률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계속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진율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고 본사 물류 사용률이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타협선을 찾고 좀더 좋은 재료지만 낮은 가격에 사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에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이는 반면에 본사에서는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벤트 지원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제가 상금을 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지원을 받고 제 개인적으로 마진율도 올리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감을 잃지 말고 본인 스스로 사입을 해보고 마진율에 있어서 너무 힘듦을 겪으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해지 전에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 세 번째로 본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혜택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또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본사에만 너무 의지하고 매달리시고 하시면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감을 온전히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가게를 하실 때에는 내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지를 하되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프랜차이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개발하는데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개발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